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 코스프레 콘테스트 시간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코스프레 콘테스트 시간에 맞게 좀 입어봤는데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셨는데요. 이쪽에 보시고 네, 같이 즐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코스프레 콘테스트는 총 4개의 시상이 있고요. 상은 대상, 아이디어상, 디테일상, 오리지널리티상이 이렇게 네 종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네 가지 상을 먼저 그럼 시상해 주실 심사위원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시다 나오키 PD님 모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최정혜 실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정재훈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그다음 특별 게스트인 특별 심사위원분을 모시겠습니다. 본격적인 콘테스트의 시작에 앞서 심사위원분들이 오늘 콘테스트를 어떻게 심사하실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僕はですね、最優秀賞を決めろと言われているので、オリジナリティとアイデアとディティールの全部を見ます。 네, 저는요 최우수상을 결정해달라는 오더를 받아서요 오리지널리티, 아이디어, 그리고 디테일 모든 것을 다 보겠습니다. 네, 오전에는 정마도사 코스프레를 했는데요. 이게 쌤으로 되어 있어서 온몸에 땀이 범벅이 돼서 쓰러질 것 같아서 일단 옷을 갈아입긴 했는데 제가 감히 우리 유저분들을 평가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최선을 다해서 그 유저 여러분들께서 보여준 정성에 보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 저도 사, 긴기니 어때? 팀장님, 실장님 저기 좀 힘을 내서 긴기니 어때? 네, 힘낸 목소리 좀 하세요 좀. 네, 힘내서 열심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최원 팀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코스프레 콘테스트에 많이 신청해 주시고 참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저는 이제 새싹을 떼고 잠깐 네, 장미꽃과 이제 아우라 뿔을 달고 나왔습니다. 예. 이번 심사에서는 이제 오리지널 티 심사 위주로 이제 중점적으로 심사를 할 예정이고요. 예. 정말 이제 파이널 판타지 14에서 얼마나 에오르자에서 현실로 나왔는지 그걸 중점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재훈 팀장 이 뿔이 나무라 뿔이 아니라 여우라 뿔 같지 않아요? 그쵸? 네. 마지막으로 소켄님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今日は僕は 디테일賞を決めたいと思うんで 네, 오늘 저는 디테일상을 결정하려고 해요. 이 사무라이에 負けないような 디테일을 探したいと思います. 옆에 보시는 이 사무라이 의상에 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 깔끔한 디테일상을 결정해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무라이는 조금 내가미가 오지산인데, 대して 魅力はないですけど. 다만, 이 사무라이는 의상은 예쁘지만 이 안에 든 사람이 조금 안 이쁘기 때문에. 마카야로 코스프레니 내가미가 관계낸다요. 코스프레에 안에 있는 사람은 관계 없잖아요. 오시아르토리です.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네, 두 분의 재밌는 말씀 들었고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코스프레 콘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참가자는 이디샤의 교수 코트를 소재로
의상을 꾸몄는데요. 어떤지 1번 참가자부터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 돼. 참가자분 잘 봤고요. 이어서 파나 판타지 14의 친숙한 NPC입니다. 새벽 열맹 멤버 중 한 명이고요. 네, 너치터의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이번 참가자분 앞으로 나오세요. 다음 참가자는 데미궁 바하모트 침공편 장비를 소재로 만들었네요. 네, 다음 참가자분 나와주세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17일부터 시작된 이벤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수호천절을 소재로 만든 코스플레이어입니다. 네, 참가자분 나와주세요. 계속해서 공포하면 떠오르는 NPC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약간 슬픈 사연이 있는 NPC고요. 네, 5번 참가자분 나와주세요. 이어서 네, 이어서 에우르즈의 발을 디딘 모험가가 제일 먼저 만나는 NPC 중 하나입니다. 네, 쌍둥이죠. 네, 6번 참가자분 앞으로 나오세요. 이어서 마도 기술을 독자적으로 발전시킨 병기를 개발하여 탄생한 기공사냥병. 네, 기공사 컨셉으로 만든 다음 참가자분 모시겠습니다.
축하해주세요. 네, 다음 참가자는 굉장히 정중한 분이시라 제가 모시고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참가자분은 지금 저기 심사위원으로 앉아계신 정재훈 팀장과 비슷한 커플룩입니다. 네, 지금 9번 참가자분 모실게요. 참가자분은 화려하고 우아함 속에 매우 강력한 마법을 갖고 있는 직업입니다. 네, 10번 참가자분 나와주세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참가자분은 여러분들이 가장 한국에서 많이 좋아하시는 NPC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11번 참가자분 모시겠습니다. 마지막 참가자입니다. 사막도시 울다의 제 17대 구강. 네, 마지막 참가자분을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2분의 코스플레이어들을 만나봤고요. 심사위원분들이 심사평을 쓰실 동안 간단하게 참가자들과 인터뷰를 가져보겠습니다. 네, 이쪽 잠깐만 한 발짝만 앞으로 나오세요. 네, 네, 굉장히 잘 만드셨는데 이 컨셉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어떤 걸까요? 평소 프릴 잡힌 의상을 주로 만들었었는데 프릴 말고 라인이 예쁜 걸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본인 만드신 의상은 퀄리티에 만족하시나요? 네, 뭐 네. 내구성은 튼튼하니까요. 네. 혹시 만드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을 거야? 절개. 여기 라인이랑 여기 라인이랑 뒤에 있는 거라든지 그게 조금 힘들었어요. 네, 여기저기 힘드셨고요. 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다음 분 또 얘기 나눠 볼게요. 비슷한 질문 드릴 것 같아요. 네. 샹크레드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최애캐라서요. 네, 최애캐라서 만드셨습니다. 네. 검 무기 만드시기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네, 너무 힘드셨고요. 시간은 많이 걸리셨나요? 네, 한 3-4개월 정도 파판을 제대로 못했어. 아, 네. 저희가 죄송하네요. 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분은 네, 대미궁 바흐무트 침공편 장비입니다. 네. 어떤 이유로 요 장비를 선택하셨나요? 제가 아직도 그 침공 4층을 깼을 때가 최고의 기억이거든요. 네. 그래갖고 계속 생각하고 아 침공이란다 맞나? 네. 침공. 맞죠? 네. 계속 생각하다가 아 이참에 만들어보자 해서 만들게 됐어요. 아까 보니까 무기에 빛이 나던데 무기에 빛났던 분들 몇 분 계시지 않으셨나요? 이참에 저희 무기 빛을 한번 이펙트를 제대로 보여주고 싶은데 네 조명 좀 어둡게 해서 저희 무기 한 번씩 휘둘러볼까요? 네 잠깐 보여주세요. 또 이렇게 만드셨으면 네 세 분이서 한번 보여. 아니 여기도 왜 숨어 계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네 가장 강력한 무기 같으신데 네 네 네 분 다시 한번 무기 한번 볼게요.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또 이어서 인터뷰시네요. 네. 이 소천전 이 컨셉은 어떤 이유로 선택하셨어요? 제가 이걸 선택했던 이유가 아니, 드시지 마시고요. 예. 아! 네. 제가 이거 선택했던 이유가 이 NPC가 할로윈 이벤트를 했을 당시에 제가 좀 같이 하던 유저들이 다들 그만두게 돼가지고 혼자서 즐겼던 게 좀 아쉬워가지고 좀 같이 할로윈 때 이 이벤트 좀 생각하면서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만들어봤어요. 아, 네. 마이크 드시는 줄 알았습니다. 네. 저희 지금 수호천절 이벤트 하고 있는데 이벤트도 재밌게 즐겨주시고 계신가요? 이거 만드느라고 파판을 못 들어갔어요. 아, 네. 내일부터 즐기신다고 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은 네, 에다 NPC인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네.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일단 제일 좋아했던 던전이고요. 일단 제일 충격적이었던 스토리여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아, 예,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 깊은 스토리였어요. 이 친구는 누군가요? 원래 가발 자르던 친구인데요. 새로 이렇게 데코도 좀 해줬고요. 좀 예, 상당히 섬뜩하게 잘 만드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은 네, 알리제인가요? 네, 알리제 NPC를 만드신 네, 참가자분이십니다. 알리제를 선택한 이유는 어떤 건가요? 평소에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가 쌍둥이인데요. 네. 이번 3.4 메인 퀘스트 하면서 알리제 부분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감명 깊게 봤다고 생각합니다. 무기 만드시는데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이게 빛을 내려고 원래 LED 테이프를 쓰면 되는데 저는 발광 다이오드를 다 납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광 다이오드 100개 납땜해가지고 아,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여기서 보기 굉장히 튼튼해 보이고 네, 장난 아니네요. 네, 저희 집에도 하나 놓고 싶습니다. 네, 네 다음은 네 기공사 분이십니다. 네, 네
네, 유일하게 네 용기 있는 분이시고요. 네, 김홍사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키우는 캐릭터들이 전부 공식 일러스트가 역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잘 어울릴 걸 찾다가 이제 좀 남코트의 몸매가 좀 그나마 좀 어울릴 것 같아서 기공사를 골랐어요. 아, 네, 몸매에 굉장히 자신 있는 기공사 분이십니다. 네, 만드실 때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파이프 자르는 게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이게 아, 총 만드실 때 파이프를 잘라서 이제 사포질을 해야 되는데 파이프를 몇 개를 날려 먹었어요. 좀 잘못 잘라서 이게 굉장히 자르기가 좀 힘들거든요. 저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네, 한번 들어보세요. 어우, 상당히 무게감이 있긴 있네요. 네. 아, 상당히 고생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네, 이거 반우 인기가 참 많으십니다. 네, 어떻게 제가 실례지만 입속으로 손 좀 집어넣어도 될까요? 네,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아, 저 독일 팬페에서 똥초코보 하신 분이 너무 인상 깊어서 따라 적고 싶어서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셨어요? 네. 아, 네. 네, 만드시면서 특히 신경 쓴 부분이 어떤 거예요? 머리요. 저 나중에 이따가 이거 끝나고 머리만 쓰고 돌아다니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복장인데 고생 많으십니다. 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분은 차이나 드레스를 네, 동방가인 의복을 컨셉으로 하시는 분입니다. 선택한 이유는 어떤 걸까요? 우선 한국 서버에 나오기 전부터 그 돌아다니는 사진들 보고 되게 너무 사고 싶었던 의상인데 네. 나오자마자 사허 되게 애정 깊은 의상이라 네. 하게 되었습니다. 네, 동방가인 의상이신 무대에 한 분이 더 계신데 한번 투샷을 보고 싶지 않으세요? 네, 투샷 한번 보여주시죠. 네, 앞으로 한 발짝만 좀 나와서 네. 네, 멋있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든 참가자들이 뛰어나지만 네, 특히나 또 소품들이 커서 눈길을 사로잡는 분이십니다. 네, 흑마동사를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학교와 회사에 메테오를 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 선택하였습니다. 아, 저도 굉장히 공감되네요. 네, 그 혹시 뭐 저희 회사 위치는 알고 계신가요? 얼핏 들어서 알고 있어요. 잊지 말고, 네, 네. 네, 만드시면서 굉장히 오래 걸리실 것 같은데 시간은 얼마나 걸리셨어요? 한 두 달 정도 아침 밤낮 새벽 할 것 없이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네, 메테오가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추가로 더 제가 물어보면 좋을 게 있을까요? 네, 긴장하셔가지고 네, 네, 한 발짝 앞으로 나가세요. 네,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아이메르크 컨셉입니다. 네,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제가 좋아하는 캐릭이기도 하고 의상이랑 소품 만드는 좀 모험심을 좀 갖게 하는 캐릭이었어요. 네, 보면 네 완성도가 굉장히 높으신데, 네, 좀 특히 자랑하고 싶으신 부위가 어떤 걸까요? 아, 뒷면에 반짝반짝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쓰였다고 합니다. 네. 뭐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어려운 거는 무늬랑 문양이랑 너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아서요. 네, 제가 생각했던 욕심보다 더 퀄리티가 안 나서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아, 충분히 멋있으시고요. 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더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감사합니다. 네, 네, 마지막 참가자분 앞으로 살짝만 나오실게요. 네, 네, 네. 구강님이십니다.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 2년 동안 나나무님만 바라보고 불멸대에서 안 벗어났는데 제가 한번 충성심을 보여주고 싶어서 해봤습니다. 네. 부끄러움이 많으신데 아까 그렇게 춤을 추셨어요? 특히 이 의상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어떤 걸까요?
보석이 너무 많아서 이거 다 일일이 만든 거거든요. 아, 네. 네. 여기도 있어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셨겠네요. 제 그것 때문에 파판을 못 했어요. 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파판을 좋아하시는데 의상 제작하느냐 다 파판을 못 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참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심사위원분들 집계는 다 완료되셨나요? 네. 네, 다 집계가 돼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오리지널티 상이고요. 시상에는 정재원 팀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오리지널리티 상 마지막 참가자분 나나모 컨셉을 하신 12번 참가자분이십니다. 제작된 상태 한번 보여주시고요. 네, 저희가 이렇게 오리지널티 상과 부상으로 네 저희 한국 팬페이지 우리 정재원 팀장님이 왜 오리지널리티 상으로 나나모님을 선택했는지 그에 대한 이유를 한번 들어봐야겠죠? 예, 일단 가장 파이널 판타지 14에서 이제 현실이 아니라 에오르자야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로 현실로 나온 것처럼 이제 느껴지는 분을 갖다가 찾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나모님을 뽑았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최정혜 시장님께서 시상하실 아이디어 상입니다. 네, 아이디어상 바누바누족을 네 코스플레이 하신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상패와 부상은 저희가 내려가서 다시 전달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가지고 있을게요. 네. 제가 왜 아이디어 상으로 네. 우리 바누바누족 꽃머리 리누바누를 똑같이 만든 거 같은데 제가 라스베가스, 도쿄, 프랑크푸르트, 상해, 서울까지 그러니까 2016, 2017 팬페스티벌 5개국을 다 갔었는데요. 한 번도 바누바누족을 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네,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처음 봤는데 아 이 진짜 게임 속에 있는 리누바누 같아요. 같이 막 태양에 좀 추고 싶어요. 이렇게 진짜 아이디어 좋지 않아요, 여러분? 네, 충분히 아이디어 상을 받으실 자격이 있다 생각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따 드릴게요.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저도 입속으로 손을 집어 넣을게요. 너무 그냥 감사합니다. 저 오늘 이거 가지고 같이 와준 친구들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하루 만에 택배 배달해 주신 택배 기사님 정말 사랑합니다. 아유, 택배 기사님이 이거 받을 안 해주시면 큰일 날 뻔했네요.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디테일상이고요. 시상에는 소켓님이 수고해 주겠습니다. 네, 발표하겠습니다. 디테일상 10번 참가자, 흑마도사를 수행한 10번 참가자분 디테일상입니다.
그럼 소켓님의 심사평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このスカートについてるこの装飾品、これですね。이스커트에붙은장식품장식품이요ここまで細かく作ってるのは正直驚きました。이렇게정말꼼꼼하게만드신거정말큰감동을받았습니다。それとあと武器。그리고무기가요。これのちょっと。좀잠빌릴게요。このキラキラしたラメが。이반짝반짝한이라메에이반짝반짝붙이신거요고칠하신거가本当クロマ同士の武器にすごくディテールが似てたんで、これあのクロマ同士にしました。흑마도사의실제무기와정말디테일이닮았기때문에선정하였습니다。네、그럼수상하신흑마도사님의간단한또수상소감한번들어볼게요。네、디테일상수상하게되어서정말기쁘고요。하루라도빨리여러분의회사와학교에메테오를쏴드릴수있도록정진하겠습니다。네、감사합니다。네, 마지막으로대상입니다。대상에는요시다나오키 PD 님께서수고해주시겠습니다。네、대상발표하겠습니다。대상참가번호5번에다 NPC 를코스튬하신5번참가자분앞으로모시겠습니다。심사평말씀해주시죠。あのですね、まあこれをね持ってきたのがもはやすごいの一言。이머리이걸갖고오시갖고오셨다는것자체가굉장하다는말밖에할수가없네요。これカメラ抜けます？이거카메라찍으실수있으시겠어요？이머리요거요거를。めちゃめちゃよくできてる。정말잘만드신것같아요。あとですね。그리고요。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ね。このエターナルバンドの招待状がエッタとアビールのやつ。영원한언약식초대장을에다와아비르가이적은게임내에똑같이만들었어요。ちゃんとエウルゼア文字で作られてる。エウルゼア문자로만들어져있고요。あのコスプレってキャラクターやその仕草。それからそのシチュエーションをどこまで再現するかっていうことにもやっぱり面白さがあると思うんですけど、それをね全て完璧に再現してくれたと思います。コスプレ라는것이キャラクター그리고キャラクター의동작シチュエーション모든요소들을종합적으로포함되어있는것이가장좋다고보고있습니다만이모든요소를완벽하게구현했다고보고있습니다。素晴らしかったです。정말멋졌습니다。じゃあ首は返しますね。목을돌려드릴게요。 네、 그럼대상을받은참가자분께 수상소감도 한번 들어볼게요。 감사합니다。 진짜 받을 줄은 몰랐는데 에다 좋아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수상이 끝났고요。 저희 참가자분들 다 나와서 네、 단체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네、앞으로다모여주세요。네、위치좀잡아주세요。저희중앙으로좀만붙을게요。
다시 한번 참가해주신 12분의 코스튬플레이어들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천천히 무대 밖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참석해주신 12분과 심사위원 네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저희 팬페스티포 서울 네, 코스프레 콘테스트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고 저희는 15시 20분, 3시 20분부터 현장 Q&A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착석해서 봐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